대화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. 아빠는 앞에, 엄마는 뒤에서 이제 3살 된 아기랑 뒤에서 뒤에 타고 계십니다. 자, 대화 내용 잘 들어보세요. 아기랑 이제 노다 이제 얘기하고 계세요. 아기랑. 앞에 차가 저 뭐야? 잘 들어보세요. 앞에 차 후진등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? 후진등 놓고 있는 거 아니야? 맞아. 저러서 출발하면 진짜 사고 나지? 예. 아니 저 차가요. 저기 저 후진등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? 후진등. 그렇네. 후진등 놓고 있는 거 아니야? 뭐가? 후진등 놓고 있는 거 아니야? 후진등. 맞아. 저러다가 출발하면 모르고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? 저러다 파가 받는 거 아니야? 예. 그러고 으아! 대박! 이분이요, 두분다 평소에 앞차랑 바짝 대지 않으신대요. 한문철 TV 보면 앞에 있는 차가 실수로 뒤로 와서 들이받는 것도 보셔갖고 저희는요. 우리 신랑은 앞차랑 좀 여유 있게 듭니다. 그 차가 만약 바짝 붙으면 사고 났죠. 그 차가 뒤로 오는데도 빵! 예. 와. 저러다 뒤로 빡! 하면은, 그러면 한번 TV에 보내야지. 근데 진짜 우리 말대로 됐어요. 이야. 오빠 녹화됐지? 한문철 TV 보내.